네, 미증시는 계속 오르다가 이제 간밤에 이제 차익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좀 빠졌고요. 특히 좀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어요. 아무래도 또 중국 기업들 중에 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우리 시장도 뭐 장중 계속해서 빠지는가 했더니 막판에 반전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후방 주의할 만한 종목들도 좀 포착이 되는데요. 이 종목 후방 주의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보시면서 네. 좀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쵸. 좀 네. 해보면서, 일단, 그중에서도 또 종목까지도 그쵸. 후방주의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 좀 실망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언제는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기대했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 안 하지만 또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는 또 기가 막히게 또 맞아요. 반응을 하면서 네. 조정의 폭이 오늘 좀 깊은데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조정에 나온 종목들 중에 후방주의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안 해야 될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후방주의 종목으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지금 처음 첫 종목으로는 예스24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일단 뭐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최근에 이슈가 좀 그렇죠. 됐는데요. 뭐 때문에 이제 이슈가 있었는지 다 아실 건데 네. 당연히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번 맞아요. 시세가 났었어요. 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카카오뱅크 이제 청약이 시작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것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만 조정이 나와서 제가 가지고 온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 동안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엔 카카오뱅크를 사고 싶지만 카카오뱅크가 상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스24와 같은 관련주들을 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청약을 시작을 했고 곧 상장이 되면 당연히 예스24를 사고 싶은 투자 심리는 그리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카카오뱅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매수 심리가 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24 이 자체의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그리도 없나요? 그렇게까지 없는 건 아닌데요. 일단 기업이라는 게 네, 굉장히 관계자분들이 지금, 기분 그렇죠. 나쁘시겠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지금 예민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본업도 좋긴 좋아요. 좋긴 네. 좋은데, 최근에 주가가 오른 부분에 이제 상당수는 카카오뱅크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 영향력이 지금 소멸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드려보면, 빅히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상장하기 전부터 넷마블이라든지 뭐 여러 관련주들은 진짜 좋은 시세를 냈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할때이 종목은 따상승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상 상장하니까 이 매도의 폭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미리 선반영이 된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미리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에 따른 수익을 확정 짓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스24 기업에 대한 악재가 나와서라기보다는 최근 이슈에 따른 이 수익을 확정 짓는 매도 물량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수급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뭐 어떤 시각 속에서도 일단은 종목이 급등하면 당연히 거품이 있고 빠지기 마련이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주의 의견 주셨다는 걸로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또 어떤 종목 우리 뒤를 좀 돌아볼까요? 네, 일단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LG 이노텍은 뭐 기업명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후방주의 종목이 아니라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는 컨셉으로 가지고 왔구나. 아마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자, LG이노텍은 이 애플사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애플이 만든 이 핸드폰이 잘 팔리느냐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의 흥망성쇠를 좀 달리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요, 모바일을 제외하고도 체크해야 되는 산업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뭐 운임지수, 해운, 항공, 건설,
혹은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모델을 출시했는지 혹은 애플사에서 어떠한 모델을 출시했는지 과거보다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그렇죠. 사실이에요. 하지만 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다수의 산업이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새롭게 출시되는 모바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새 이제 이 핸드폰 나오면 다 같이 궁금해하는 게 다른 기능보다도 바로 카메라 스펙이 그렇죠. 얼마만큼 네. 증가했느냐 여부입니다. 뭐 네. 심지어 전 모델 대비 뭐가 얼마만큼의 화소가 좋아졌고 혹은 애플사 혹은 삼성 제품 사진 찍어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만큼 네.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조정시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대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총상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에 사면 굉장히 좀 지칠 수 있습니다. 네. 올라올 건 알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 시장 탓 때문에 만약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저는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휴대전화 사업 쪽은 신제품 나오면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게임도 신작이 나오면 맞아요. 또 관심 갖게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애플 아이폰에 대한 지금 하반기 출시가 있으니까요. LG 이노텍 조금 빠질 때마다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삽니다. 네. 이런 말씀으로 안전 이렇게 보셨습니다.